아, 저희는 완전히 좀 달랐죠. 우리가 음악 시작할 때쯤 할 때는 그야말로 4비트의 락이 많았었어요. 부활, 뭐 시나위, 뭐 또 뭐 백두산.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락보다는 이 라틴 발라드를, 라틴 락이라고 그러죠.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좋아했고, 바운스 리듬에 화음이 섞여서, 그 다음에 리듬 위주의 라틴 퍼쿠션이 또 가미되어 있는 음악.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음악 하는 팀들이 없었거든요. 저희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대중들한테 선을 대서 알려진 거죠.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스타가 되고 이랬다고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. 가장 인기의 척도라는 게 그 히트곡이 있으면서 그 대중들이 좋아해주는 척도가 있고, 소리 없이 가슴으로 그 팬들이 남아서 끝없이 응원해주는 이런 대중들의 그 척도가 다른 것 같아요.